자, 공동사용은 이제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같이 사무소를 쓴다. 요게 이제 공동사무소입니다. 같이 써보는 것도 정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 쓰면 이제 머릿결이 자꾸 이제 왼수 되니까 요거 오래 쓰면 안 되고요. 잠시만 써보는 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정보 제공도 가능하고 상가나 그리고 땅이나 공장 같은 것은 잘하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월세라든지 이런 걸 N분의 1. 투자 금액도 N분의 1 하니까 처음에는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아예 그냥 계약서 한 건도 못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좀 충분하게 좀 있어야 됩니다. 공동사무소는 같이 부담하니까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뭐, 실무제감은 아닌데,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냐고 할 수 있냐고 얘기입니다. 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정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주사하고 다른 개업공사하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 그러지는 않았다. 라고 해서 이제 공동 사용 꼭 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잘 안 하고 머리끄레 자꾸 싸우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잘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동 사용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 그리고 종류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부치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이 막 섞어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혼합은 안 된다라고 엉뚱하게 시험 문제도 내본 적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가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 이제 2번에 나오는 종류가 다른 것들 섞어서도 얼마든지 혼합이 가능합니다. 혼합 안 된다. X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이고 뭐고 얼마든지 자유로워. 이런 것들은 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세 번째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뭐 시험 문제도 내지는 않을 건데 사무소 이전을 하면서 같이 쓰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같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같이 등록을 하거나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공동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안 내. 근데 이제 가로 네 번째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쓰는데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냐고 요건 시험 문제 냈을 때 약간 어려웠습니다. 무슨 건물주 아니면 임대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가로 4번 72페이지 쭉 아래 보시게 되면 자, 먼저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를 반토막 내가지고 같이 쓸 겁니다. 그럼 누가 불만이 있겠냐고 다른 게요. 갑하고 을 그럼 을이 들어가려고 하면 갑에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끝에 볼까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 거기 좀 꼭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을까요? 승낙서 누구 승낙서? 건물주 그게 아니라 임대인 그게 아니라 다른 개업 공인주사 다른 개업하고 같이 쓸 거잖아요. 그럽니다. 남의 사무소 쳐들어가고 반을 쓸 거니까 다른 개업할 때 동의 받았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 꼭대기에다가 승낙서 쓰고 갑에 뭐 성명이나 상호 쓰고 이런 내용들 이제 전화번호 이런 거 쓴 다음에 갑에 승낙을 얻었다 누가 의리 해가지고 조목조목 써가지고 세종시장님 받으세요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물 쪽에서는 그려오라고도 합니다. 출입구가 어디가 있고 너는 어디 쓸 거냐고 칸막이 할 거냐 안 할 거니 그런 것까지 막 그려오라고 A4용지 딱 주고 도면처럼 그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괜히 또 뭐 손 떨면서 그리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사무소 위치하고 땅해갖고 여기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게임입니다. 그 승낙서가 또 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누구의 승낙서인가 다시 한번 꼭 주의하십니다. 공동사무소는 여기밖에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저 5번은 너무 간단하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겠냐고 같이 쓰면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갑이 업무정지 받으니까 을이 가서 영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고객을 다 불러요. 그래서 계약서 쓴 다음에 애들 말로 반띵하고 막 나눠먹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 공동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걸 된다 그러면 X. 예전에 안 막았지만 지금은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막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자꾸 악용하니까 업무정지 받은 사무소는 같이 있을 수 없게 막는 게 잘했다는 겁니다. 중개업이 아주 난리발 거예요. 저것들이 아주 엉망으로 할 건데 우리도 보기 안 좋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책임이고 뭐고 죄다 각각입니다. 인장 등록도 각각 보증 설정도 각각 상호가 모두 달라야 됩니다. 갑을병 있으면 상호가 모두 갑을병이 모두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도 각각. 그리고 고용인 고용까지도 모두 각각이라는 거야. 책임도 각각.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도 옛날에는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요. 그것도 각각. 정말 주에다 각각. 자, 이런 식으로 모두 각각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저 끝에 그냥 각각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담도 각각. 의무고 뭐고 다 각각. 그 다음에 2번에서도 개별적으로 정말 등록하고요. 각각. 그 다음에 종업원 고용도 뭐 각각. 자, 두 번째 끝에 정도에 각각. 그 다음에 아래도 뭐 다 모두 다 정말 주에다 각각입니다. 이 정도로 모두 각각으로 달라졌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거기도 기출문제인데 사무소, 이제 분사무소 나오겠죠. 사무소 설치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항상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문장만 바꿔서 나오겠구나. 예상하셔야 됩니다. 요 제목으로 한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장 가보시면 이미 있습니다. 자, 먼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주사는 그럼 분사무소, 우리 부칙하고 공인주사인데 둘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둬야 된다는 겁니다. 두면 겨둬서 아주 큰일 납니다. 제가 몰라갖고요. 몰라도 교도소가 아주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사의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그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소리죠. 뭐 상식적으로도 정지 먹은 사무소를 같이 쓰려고 하면 악용이지. 악용 안 한대요? 그래도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 맞아.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분사무소에다가 신고한대요. 벌써 이제 답 나왔다. 그러니까 답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으러 먼저 가봐야 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주사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할 경우 그럼 세종시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할 경우는 세종시장님한테 한대요. 아주 저거 한정지산자 그러겠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거기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어디래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서울의 주된 사무소, 서울로 다 모여. 입니다. 주된 사무소, 입니다. 관리 편하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주된 사무소에다가 해라. 설치도 주, 이전도 주, 휴업도 인장 등록도 죄다 주. 중개 보수만 분사무소 시도에 조례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지도감독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다 분사무소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번 볼까요? 여기다 하여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둘 이상이 하나 치우면 되잖아요.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시험 다 가보니까 올해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정량줄이 아니요. 642기 할 수 있어. 하나 치울 수 있다고 여기는 간. 소득만 그렇지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임시도 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5번 개업 공인사는 이동용이 한 임시 중개시설을 그럼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여기도 설치하면 겨둬서. 겸임해서 봤잖아요. 여기도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형벌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뭐 사무소 뭐 이전은 뭐 이것도 뭐 안 나올 수가 아예 없을 정도니까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 이전도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 세종시에 있다가 대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대전에다가 신고를 한대요? 아니면 이전 전에 세종시에다가 신고한대요? 그리고 며칠 만에 신고한대요? 서류가 뭐가 필요하대요? 서류가 딱 두 개. 뭐가 달라졌겠냐고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으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분사무소도 어디다가 신고한대요? 이전 여기도 주된 사무소 그리고 제재가 뭐래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 후가 안 돼요? 전이 안 돼요. 고문장 작년에도 안 틀리고 또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오래 정도 되면 분명히 틀려볼 것 같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75페이지 보실까요? 사무소 옮겨 넣고 열심히 정리하고 널널하게 아주 충분하게 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체 없이 아주 숨 넘어가겠다 합니다. 15일은 너무 늦었다. 그 15일도 임시 문제 내본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며칠인지 모르니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 실망하겠니? 맨날 돈만 깨지겠다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사무소 이전을 하면은 그리고 이전하고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전 다 해놓고 나서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하고 오자 그런 말이 되겠어요. 대전 가서 얻어보려고 지금 나 생각만 하고 있구만. 하고 오자가 아니라 한 날 우리 며칠 이내라고요? 열흘 이내. 자, 요 열흘 이내 정말 열심히 정리한다고 땀 뻘뻘 날 거예요. 열심히 정리하고 열흘 만에 신고해. 일주일도 아주 애매해 라고 해서 열흘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10일 이내
그거 좀 박스 좀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전이래요, 후래요, 신고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전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놓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편해졌네. 주셔야 됩니다. 이전 전에 왜 신고를 하냐고 입니다. 관리도 없구만. 그입니다. 먼저 2번 볼까요? 다만 관할 지역 외로 세종시를 벗어나서 저기 대전 갔다고 입니다. 그럼 어디다 가요? 이전 후 대전 가서 거기서 입니다. 세종시로 왜 와? 사무소도 없구만. 원리도 없구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후가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저 그때 후에다가 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전 X 이전 전이라 후가 맞아. 거기가 길목이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저거 제대로 나왔는지 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우정자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서 종전에 등록관청에다 싸다가 보내달라고 하는 서류가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긴 거의 안 내는데. 그래서 이렇게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여기다가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하여튼 시공 구청 안 꿈을 거려요.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된 서류를 등록대장 그리고 등록신청 때 제출했던 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그 세 개입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거를 송부 반드시 바로 지체 없이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긴 싸다가 보내 통보가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정말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하여튼 어디 가나 분사무소 항상 문제. 어디라고요?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이전 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래요? 주된 사무소. 아주 엉뚱하게 주된 사무소. 그러면 이전 전도 몰라 후도 몰라 아주 바빠갖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여기저기다 아주 알리면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 딱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칙도 옛날에는 사무소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아예 그냥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멀어져 갖고 내지는 않는데 얼마든지 이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할 수 있다. 옮길 테면 옮겨봐라. 자, 뒤로 한번 옮겨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분사무소 네 번째 자, 1번 2번 연놈들이 중요해. 그리고 이제 서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가 달라졌겠어요. 벽에 걸려있는 바로 등록증 바꿔줘야죠. 사무소 옮겨갔으니까 대전으로 옮겨가게 되면 등록증을 통으로 바꿔야 되고요. 세종시 아니면 변경사항 기재해서 여기는 그냥 교부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첨부서를 볼까요. 이제 신청서에다가 그러니까 여긴 전자무소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번 볼까요. 등록증 등록증 꼭 밑줄 내주시고요. 소재지 바꿔줘야 되니까 간판 상호도 바꿨으면 바꿔줘야 되니까 등록증 벽에 걸려있는 거 그대로 달아놓고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 신고필적 분사무소에다 등록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사무소를 새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옮겨가서 근생 얻었니?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7일 걸린다는 겁니다. 저것도 아주 의심이 드럽게 많아.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했냐고. 그럼 여기도 가서는 안 되고 승인받으면 괜찮고 사용대차까지도 괜찮고 기재가 늦어지면 지연된다고 사유를 적어내면 괜찮고 이 정도로 아주 널널하게 봐줄 거예요. 게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 등록증 교부하고 이제 통지인데, 아까 이제 이렇게 내용이 적합하면, 이제 분사무소입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재교부하고, 여기서 이제 주할 게,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관할 지역 내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다 뭘 한다고요? 바로 변경사항 기재해서 뭐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가 이제 시험 문제 여기도 지금 이제 간간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6페이지에 요거 이제 자세히 안 봤는데 요즘은 최근에 자꾸 나옵니다. 등록증. 요 등록증이나 그리고 분사무소. 작년 때는 분사무소에다가 무슨 등록증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이국입니다. 신고필증. 근데 신고필증인데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하고 그리고 밖은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만약에 동일.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등록관청 안에서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뭐 그런 게 있냐고 나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등록증 있을 건데 등록증 자, 등록증 있을 거면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세종시 그죠 세종시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여기 얼마 뭐라고 돼 있고 여기 10번지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시장 이렇게 세종시장 세종시장님 이렇게 됐을 건데요. 자, 그러면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는 교부도 가능하고요. 교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재교부도 가능합니다. 요즘 최근에는 이런 걸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교부는 변경사항 기재입니다. 변경.
뭐가 달라졌나요? 이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20번지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야. 20번지로 근처로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동을 떠나도 여기 나성동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변경사항을 이게 변경됐잖아요. 변경사항을 그리고 간판 상호 바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을 뭐였어요? 기재를 요게 달라졌잖아요. 소재나 아니면 또 상호 같은 거 이렇게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는 요 등록증 주고 그대로 받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수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수료가 없고요. 최근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수수료 있다 없다 이런 거 안 물어본데 이게 바로 변경사항 기재해서 그냥 받고 싶으면 수수료 없이 괜히 왜 수수료 주냐고 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부.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지저분해. 나 엄청 깨끗한 거 좋아해. 그러면 재교부. 뭐 있는 건 돈밖에 없나 봐. 그러면 여기는 수수료. 자, 수수료 내고 수수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재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할 게 그냥 무조건 이전은 여기 이전인데 이전은 수수료가 없대 그러면 X입니다. 또 재교부받으면 등록증 재교부니까 수수료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교부 때 그냥 내 거 주고 그거 그대로 받아오는 거. 수정만 하고 그리고 우리 실무에도 가보면 요거 그냥 살짝 이렇게 아예 그냥 지우고 두 줄로 지우고 거기다 간단하게 써요. 상호도 뭐가 달라졌다 그러면 상호도 요거 지우고 뭐로 달라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등록증 주고 그냥 받아오니까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주의할게 그러면 안에서는 되겠지만 자 금방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등록관청 그럼 밖에서는 밖이나 그리고 외에서도 그게 되겠냐고 그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종시를 완전히 벗어나갖고 저기 대전에 갔다는 겁니다. 대전에 갔어 그입니다. 그러면 대전에 가갖고도 변경사항 기재에 그럼 공상 떨지 마세요 이제 그럴 겁니다. 아유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등록증 아주 난리 나겠다. 여기 세종시장님도 기분 나빠하실 건데 이것도 찍찍 긋고 저기 이제 대구의 중구청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구의 중구시장님에서 구청장 이렇게 날인 들어가고 여기다가 막 소재지 바꾸고 소재지 이제 막 대전이라고 나오고 세종시 막 다 찍찍 긋고 난리가 납니다. 상호도 막 바꾸고 아주 난리 부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수정하고 막 난리가 나면 등록증 어떻게 보라고. 자, 이러니까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는 뭐가 안 된다고요? 변경사항 기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무조건 뭐라고? 왜는 재교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교부 수수료 내고 무조건 요거는 수수료 내고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고요? 요거는 재교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다 위에서는 요거 생각도 안 하실 겁니다. 변경사항 기재 아예 안 돼. 변경사항을 변경량이 너무 많아. 변경량이 너무 많아. 아주 등록증 볼 수가 없어. 변경사항 기재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그냥 수수료 안 내고 그냥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셔. 그럽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받아라. 라고 해서 요거 재교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시험 문제 그냥 몇 년 내다 보니까 이 정도 낼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 수수료 안 내고 싶으면 요걸 하고 수수료 그래도 내고 싶으면 요걸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에서는 무조건 수수료 내고 등록증 재교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밖에서는 무조건 수수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받는데 이거 폐기시키고 다시 받는데 왜 수수료가 안 나와 됩니다. 이거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 문장 잘 표현하죠. 다만 나오잖아. 다만 동일한 등록관청 내는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 그 교부가 수수료 없다. 자, 1번 저 끝에다가 교부 정도 밑줄 해놓고 수수료 X. 변경사항 기재니까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꾸 저걸 내.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이 정말 우리 주된 사무소 바쁘다. 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도 모르잖아요. 후도 모르잖아요. 아주 며느리도 모르고 조용히 저기 주된 사무소에 신고해놨으니까 이전 전. 애도 알리고 후에도 알리고 아주 시장님 바빠 죽겠네 그럴 겁니다. 시장 군수부처한테 다 통보한다는 겁니다. 대전에도 없다. 세종시에도 없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저기 서울에서 엉뚱하게 받아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전에도 알려주고 후에도 알려주고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송부 여기 나오네요. 송부 싸다가 보내라. 그러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쭉 받고요. 그렇게 요청을 받으면 아래는 거의 시험 문제는 안 냅니다. 등록대장 싸다가 보내고 그리고 등록신청 때 막 여권용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끼워 주겠죠. 등록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이제 요겁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서류를 싸다가 보낼 건데 그러면 받고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을 할까요? 이전 후에서 할까요? 자, 우리 결제가 이제 그건 이제 시험 문제가 물어도 될 수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전 후, 이전 후에 등록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해요. 요 서류를 싸서 보내주니까 받고 이전 후에서 합니다. 전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기출문제, 저기 박스에는 소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자,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굴 나갔고 이럽니다. 좀 하루에 10만 원씩 가니까 조심하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다 업무정지, 그건 아니고 사무소 문 닫으라, 죽으라고 해라. 그래서 거기는 아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무소 이전했을 때 77페이지 저것도 기출문제 한번 보실까요? 나 먼저 동일한 등록관청 말고 왜? 외로 그럼 크게 옮겨갔다. 요 세종시에서 저기 대전 갔다. 외의적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자, 그건 설명인데 틀린 건 뭐냐 여기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는 이전 후 맞죠? 왜니까 후의 중개사무소 관할 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해라. 그죠? 맞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또 분사무소 나왔네. 하다 느낌이 딱 온다는 겁니다. 저는 분사무소 어디가나 다 이상해. 그래서 정말 느낌 와요게입니다. 조금 더 급하고 그러면 저는 분사하면서 찾아갖고 요거 다 비겼다. 그럼 80%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사가 분사무소를 이전을 하면은 이전 후. 그럼 대전에서 우리 세종시로 오면은 이전 후. 세종시 다 하겠네. 게입니다. 이게 분사무소인데 이전 후. 여기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 보통 사무소는 그래.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맞을까요? 틀까요? 그래갖고 신고하겠니? 그입니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그입니다. 그럼 어디래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항상 주된 사무소. 자, 여기는 분사무소 때문에 X 주셔야 됩니다. 2번이 바로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관청은 여기 이전 신고 정말 받으면 통보합니다.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한다. 다음 달 열흘까지. 이런 것들은 참고해주시고요. 6개가 요소 속입니다. 그리고 요 4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안 틀리고 또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얘도 한참 전에 기출문제인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요 문장 우리 교재에서 지금 빠졌으니까 요 문장 꼭 보실까요?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어디라고? 이전 후. 후 맞잖아요. 싸다가 보내니까 받고 후까지. 여기다가 전.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시험장 갔더니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틀렸냐?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전 후. 후가 맞아요. 후. 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그리고 이제 공동사무소 나오네요. 당연하죠. 업무 정지 중인, 자, 중이 아닌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굳이 아니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그냥 간단하네.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이전은 할 수 있다. 반대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것들은 안 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해놓으시면 자, 거기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 인장등록도 한 문제는 반드시 꼭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저번에는 아마 인장등록은 메모를 안 해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77페이지 한번 나오실까요? 얘도 한 문제가 나오기는 반드시 나온다. 자, 먼저 인장을 아무 도장이나 쓸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재가 크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자, 금방 보셨던 이전은 과태료. 그리고 휴업도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얘는 사무소 문 닫고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인장 등록 언제,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하냐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록 시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또 신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등록. 좀 크게 맞춰와. 등록하는 시기가 있는데 나 먼저 첫 번째는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업무 개시 전, 업무를 뭐 시작을 그리고 하기 전까지 요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등록 신청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가끔씩 되니까 등록 신청 때는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등록 신청. 그게 또 보증 설정처럼 통보 그러면 안 돼요. 등록 신청 때도 돼요. 아주 태평양처럼 넓다고 했습니다. 고용 신고도 등록 신청 때.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 신청 때는 아직 여기 시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등록은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업무 개시 전에는 그죠? 거기도 못하냐고 합니다. 업무 개시 전 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는 하여야 하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기입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인 개업 공인중개사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불칙도 자 불칙도 그럴 거입니다. 그리고 누구 소속까지 똑같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이제 인장등록을 할 건데 법인만 빼놓고 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인감증명법 옛날 인감증명법이었는데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법. 자, 의도적으로 다 안 써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자, 의미는 없으니까요. 주민등록법. 요 두 개 법입니다. 상업등기 규칙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주민등록법으로. 그리고 성명이, 여기 이제 성명이 기재될 건데 그 성명이 나타나게. 조금 어렵게 좀 써놨는데 여기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건데 그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여기에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크기가 10이라고 속이고 40이라고 속여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최소한 7. 7mm입니다. 행운의 숫자 7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10이라고 바꿔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10mm 아니고 여기입니다. 작아지고 계실 건데 1cm가 아니라 7mm입니다. 행운의 숫자 7입니다. 그리고 7mm 이상, 이상이니까 7mm까지는 괜찮은 거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가장 컸을 때 30mm입니다. 30mm 2인데 여기다가 시험 문제가 40이라고 한번 속여서 시험 문제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40mm라고 한번 속여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 웬만하면 다 여기 크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적어도 안 된다. 7을 맞추라는 겁니다. 너무 커도 안 된다. 3cm는 맞추라는 겁니다. 주먹이 그냥 도장 그냥 주먹만 해갖고 너무 크면은 저기 쓰레기통에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mm, 3cm 이내 적었을 때는 1cm도 안 돼. 7mm니까 바로 1cm가 안 되는 7mm에서 30mm 이내 도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크기 맞춰라. 그리고 이름 나타나게. 그러니까 이름 파라 요소를 갖다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명이 도장 파면 나타나잖아요. 고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법인은 하여튼 우리 법인은 이제 첫 번째 먼저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하고 이제 분사무소인데 주된 사무소도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무소는 여기는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근데 요건 잘 안 내봤습니다. 여기다가 상업등기 규칙 여기다가 가족관계가 어쩌고 주민등록법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그리고 이제 규칙에 따라서 이제 뭐 신고한 그리고 여기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인의 대표자일까요? 법인의 인장일까요? 법인. 근데 여기다가 법인의 대표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라는 겁니다. 여기가 대표자기 쪽입니다. 여기는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표자 인장이었으면 가족관계가 어쩌고 거기 성명이 있으니까 주민등록법이 어쩌고 그랬을 겁니다. 대표자 말고 법인의 대표자 말고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 무슨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이렇게 나온 법인의 인장이지 여기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감으로 자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된 사무소는 이런 거 잘 안 내는데요. 먼저 등기소에다가 뭐라고요? 등록을 먼저 하고요. 시군구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떼다가 인감증명서 이것도 나와요. 인감증명서를 뭐 한다고요? 시군구청에다 제출한대요. 제출. 그래서 이제 요 제출로 등록을 가름한다고 합니다. 내면. 그러니까 등록은 등기소에다 먼저 하는 거지 시군구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 달러 등기소에다 먼저 하고. 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인감증명서를 떼다가 시군구청에다 낸다는 겁니다. 그 내는 게 등록이지. 그러니까 제출을 등록으로 가름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등록이 제출이요. 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도장 들고 가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하다 여기는 분사무소 여기까지 와서 또 속세입니다. 분사무소는 먼저 우리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으면 누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불편할 것 같으면 법인의 대표자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그냥 그대로 쓸래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법인의 대표자가 뭐하는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보증하는 인장을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놓고 어디 틀렸나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끝까지 아주 괴롭히네.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건 자주 낸다는 겁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냥 법인의 인장 그대로 쓴대요. 그럼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알아서 하기.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요 하여야 한다. 시험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하면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등록을 한대요? 또 분사무소를 아니면 주된 사무소를요? 주된 사무소. 의외로 여기 잘 안 내봤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여기는 주된 사무소. 항상 서류가 주된 사무소에 있으니까 설치도 주. 이전도 주. 인장 등록도 주. 좀 이따가 배울 휴업도, 폐업도 다 주된 사무소. 여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등록하지 또 분사무소 아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하다 분사무소는 아예 그냥 헛개비나 다름없습니다. 분사무소 아니오기입니다. 여기다가 등록하러 가면 저거 한 정치사 한 장, 쓰레기통 또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있는 게 세 번째 변경. 변경이라는 거예요. 변경. 근데 변경을 신고한다고 자꾸 속입니다. 변경은 뭐 한대요? 등록. 또 크기 맞춰라. 그리고 등기소 가서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떼와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변경 등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도장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장 쓰는데 여기가 좀 깨져서 이렇게, 아이, 요거는 깨지게 되면 요리 복달하는데요. 아주 요거 따지는 사람 아주 엄청 따진다는 겁니다. 도장을 요런 거 찍었다고 이제 여기도 막 깨지고 이빨 빠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런 거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겁니다. 이거 찍었다가 이제 난리 부스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미신 믿는 사람은 아주 난리를 쳐요. 이거 복없는 도장 찍었다고 이제 나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버릴래요. 버리고 B도장으로 팔게요. 개인 도장 중개파신다고 옥도장 파갖고 이제 떨어뜨리니까 칠칠맞게 떨어지니까 깨지고 난리가 나네요. 나무도장 파세요. 그니까 그거 막 내팽개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도장 파갖고 다시 등록하세요. 그래서 변경 등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얼마 만에 여기다 열흘이라고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신고인지 등록인지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인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변경은 얼마 만에요? 도장 파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열흘이 아니라 7일. 7일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7일 이내에, 7일 이내니. 여기다가 열흘 아닙니다. 지체 없이 숨 넘어가겠다 하기입니다. 지체 없이 2, 3일입니다. 이게 업무정지입니다. 지체 없이 아주 그냥 죽여라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가 크니까 일주일 정도는 줄게. 그리고 변경하게 되면 등록이지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크기 맞춰라, 크기 맞춰라. 우리 등록 기준, 항상 우리 등록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경하면 신고한다. 무슨 휴업이니? 그럴 겁니다. 이것도 X.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제재를 먼저 보실게요. 제재가 이제 두 사람. 네, 이 제재에서도 많이 소개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제재는 뭐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재는 뭐력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사무소 문 닫습니다. 업무정지입니다. 이거 심하게 안 내봤는데, 과태료 아니래요. 업무정지 얻어 맞아요. 정지 먹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업원, 개업 밑에 붙어있는 소속, 월급쟁이.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우리 사장님이 얻어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도 소인, 거인, 소인, 거인 하면서 봤잖아요. 여기입니다. 이게 소인, 그죠? 여기 얘도 자격정지도 맞습니다. 자격정지. 그러니까 인장등도 안 하면. 근데 또 어떤 분은 자격증 있는데 자격증 없는 것처럼 하면서 중개보조원 생활하겠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무소 쫓겨난다는 겁니다. 인장도 안 했다고.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 중개보조원 생활 못한다는 겁니다. 소속이 어떻게 자격증 있는데 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지. 공인중개사이면은 무조건 소속으로 근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를 내보려고 하냐면요. 요 문장 맞는지 볼까요?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된다. 등록관청이. 맞을까요? 아니요. 누가 자격증 줬대요? 시, 도지사. 요건 내보려고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등록관청. 누구요? 시, 도지사가 자격증 줬잖아요. 자격증. 자격정지. 시도지사입니다. 네, 시도지사 여기가 맞는데 요거 지금 내보려고 시도합니다. 맨날 받고 요즘은 더 심하게 받고 등록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세종 여기죠. 등록관청 말고 그죠?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누구래요? 그럼 또 여기다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내린다. 그건 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등록증 누가 줬니? 여기 등록관청. 그럼 시군구 등록관청. 등록관청이니까 여기는 시나 그리고 군이나 조금 아랫사람 그리고 구청장 이런 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제재 때리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제재가 다르냐고. 그렇죠? 똑같은 3개월로 정지 먹고 쫓겨난 건 똑같은데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출전도 아주 신났다 그럽니다. 요거 바꿔갖고, 네임은 니네 다 쓰러져 하면서 90% 쓰러진다. 아주 걔네들은 퍼센트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춥니다. 눈만 뜨면 맨날 그냥 우리 그냥 골탕 먹인 재미에 고재미의 문제 내다 보니까 아주 우리 쓰러지는 퍼센트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 지겨운 바닥을 청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저거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좀 한두 개 틀리는 분도 정말 계시다는 겁니다. 나 그 정도입니다. 나 먼저 자, 뒤쪽에 이제 78페이지 자, 등록의 의미는 그냥 별로고요. 하여튼 도장 등록해서 사용했으니까 당신이 계약서에서 발생한 거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 인장도 자꾸 없애버리자고 하는데도 절대 안 없애.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도장 등록하게 하고 사무소 문 닫게 하겠어.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나오죠. 인장 등록. 시기 남았네요. 언제까지래요? 업무 개시 이전. 근데 등록 신청도 한번 써놓으시면 좋고,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고, 시기가 약간 다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긴 태평양처럼 넓어. 다음 주에 배우 보증 설정은 아주 촉박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제 우리 개업하고 소속이지 아주 엉뚱한 소리는 중개 보존도 인장 등록한다. 개가 계약서 쓰냐고 수갑 채워놓고 아주 마스크 씌워놨구만 그럽니다. 아주 계약서도 못 쓰게 수갑을 딱 채워놨습니다. 쓰면 안 돼요 그럽니다. 인장 등록은 소속하고 개업만 해. 수행할 사람들만 그럽니다. 그리고 뭐 알아두기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등록할 인장 우리 개인들 법하고 그다음에 크기. 자, 법은 정말 요 정도는 꼭 시험도 안 바꾸고 있는데 법 바꿔보려고 아주 바라갈 겁니다. 자, 세 번째 줄로 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당신 이름 있잖아.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리고 주민등록법, 그러면 주민등록표에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성명이 다 거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 성명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도장 파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뭔 그렇게 어려운 말 써놔갖고 요거 보고 계시면 뭔 말이래. 정말 아주 유사할 겁니다. 성명이 나타나게, 도장 파면 나타나. 도장 파라는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냐고. 하여튼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놨습니다. 성명이 나타나, 인장. 도장 파면 나타나잖아, 게임입니다.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라고요? 가로, 세로가 7하고 30. 정말 올해는 바꿔볼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안 바꿔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또 20이라고 바꿔볼 것 같은데, 7하고 30이다. 주셔야 됩니다. 남쟁, 그런 인장, 인장을 등록. 그래서 이제 크기를 맞춰오고 이름도 나타나게 해서 크기를 맞춰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아니라 크기 맞춰 요건 줬어. 요건 주니까 이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예요. 신고처럼 그렇게 안 간다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인 보시가 법인에다가 크기가 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7mm 아니여기입니다. 7mm에다가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누구 구름은 현미경으로 봐도 글자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니까 7mm였고 30mm였고 그냥 들 수 있으면 30cm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등기 규칙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법인의. 그 법인 옆에다가 대표자 X 또 내볼 것 같아요. 그럼 대표자 말고 법인의 인장.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적인 무언 대표자입니다. 여기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만 나오죠. 분사무소는 저는 분사무소 아주 어디 가나 속세격입니다. 거기 제일 아래 볼까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 좀 밑줄로 한번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딱 거기가 길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여야 한다 해놓고 어디 틀렸니? 그것도 기출문제가 나와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건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박스에 비교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 정말 크기 없다. 7mm 없다. 30mm 없다. 그리고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의. 좀 아주 여기도 지뢰밭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그냥 주된 사무소가 그대로 쓸 거야. 근데 불편할 것 같으면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라고 안 했어. 그리고 어디다가 등록한다고요? 거긴 주된 사무소. 그냥 등록 관청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라고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 등록이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여긴 도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라. 이미 등록은 등기소에다 했다 그럽니다.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 그 내는 게 제출이 등록이지 절대로 도장 들고 가게 되면 저것도 한정치사한 자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보실까요?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족하고 주민이 어쩌고, 그리고 각각 얼마라고요? 7mm에서 30mm입니다. 여기는 도장 들고 등록증 들고 신고서 써서 내야 됩니다. 자, 법인하고 방법은 완전 달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등록 방법일까요? 개인.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신고서에다가 그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때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용신고 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가 여기 나왔네요. 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에 우리 법인 보실까요? 법인 또 나왔네. 상업등기규칙으로 신고한 법인의 대표자, 그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바로 등록할 건데, 인감증명서 제출로 정말 가려하는 거지, 인감증명서 떼서 내는 거지, 도장 들고 안 가. 그거 줄 아셔야 됩니다. 개인하고 완전 다르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변경 등록은 정말 시험 문제 가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도장 바꿨다. 도장 파는데 시간 좀 달라. 얼마래요? 첫 번째 적을 때 7일 이내에 거기다 열흘 또는 지체 없이 열흘 정말 많이 내봤답니다. 이전하고 헷갈리지 하면서 약올립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관청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7일 잘 봐놓고 등록관청에다 신고한다. 아니다. 뭐 한다? 등록한다.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등록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넣을까요? 여긴 정말 7일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까지 엉뚱한 소리 하는지 봐야 된다. 등록. 여기도 크기 맞춰와. 새로운 도장도 크기 맞춰와라. 안 그러면 또 안 받아줄 거예요. 까탈스럽네. 등록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81페이지 보실까요? 자, 위반 시. 자, 먼저 자, 업무정지 소속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정지 개업. 업무정지 누가 때린다고요? 개업이니까 등록관청. 그리고 소속도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소속은 뭐 자격정지. 그 자격정지 누가 때린다고요? 시도지사. 때린 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증 줬으니까 자격을 정지시키는 사람은 시도지사. 아주 그걸 내보려고 발악한대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입니다. 등록을 했는데 안 쓴다. 안 쓰는 것도 역시 업무정지, 자격정지 나란히 얻어맞습니다. 인장을 사용해서 확인설명서나 전속중개계약서나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할 때 반드시 도장을, 등록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이 직접 사용, 나중에 양도대우로 크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맨날 저렇게 인장등록도 한 문제, 정말 이전, 인장등록, 사무소, 설치, 겸업, 고용신고 무조건 하나씩 다 나옵니다. 나 먼저 틀린 거라고 하는데 1번 볼까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정확하죠? 개업공인주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다 뭐 한다고? 등록. 또 신고 그러면 정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장은 등록이지 신고가 아니요. 정말 등록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 크기 맞춰와. 고스레 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저 7일 맨날 바꾸더니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가 등록한 인장을 뭐 개업이나 소속이나 같습니다.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맞죠. 딱 정확하고요. 그리고 변경된 인장을 자, 7일만 안심하시면 안 되고 또 저걸 신고라고 하는 등록관지나 등록 정확하죠. 7일도 맞고 등록도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기도 맞는 것 같은데요. 7하고 30에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의 인장의 크기는 여기다 법인 그러면 안 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7mm에서 30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의 또 분사무소 나왔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뒤에 볼까요? 신고한 근데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다 분사무소 하다 어디 가나 속색인다 그입니다. 답을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분사무소 전원 고르면 거의 다 맞아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찍을 바에는 그런 정도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잘 찍어갖고 또 합격하신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쟤는 나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운도 좋아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님이 딱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찾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과목도 그래 주셔야 됩니다. 5번. 그러니까 공단의 어떤 뭐 출제 방식이나 이런 걸 잘 알아갖고 여기를 그냥 공부 대강 합격하신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봐 실무 절대 못해. 나중에 괜히 그냥 장롱스에다 처박아 놓고 써먹지도 못합니다. 좋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좀 공부 빡세게 하시면 실무할 땐 또 엄청 잘해요. 아주 막 날아다니십니다. 자, 5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에 맞죠. 제출로 가름한다. 정말 인감증명서 내는 게 등록이다. 라고 가름한다가 맞아요. 대신한다. 그렇죠?
자, 여기 바로 가름한다는 건 맞았습니다. 5번은 맞는데 4번이 틀렸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 이제 휴업하고, 자, 휴업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휴업하고 금쟁이까지만, 금쟁이까지만, 금쟁이도 반드시 나오고요. 두 개가 또 남았습니다. 아주 머리 아파 죽겠네. 막 시간마다 두 개, 세 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정말 아주 문제 밭입니다. 하단 세 번째 동영상은 계속 돌려갖고 좀 귀에 정말 딱지가 좀 생겨야 시험 문제 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